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승윤입니다. 한국생명의 전화와 삼성생명이 함께하는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 걷기 라이브워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각자 걷는 장소는 다르지만 자살 예방과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한날 한시에 함께 걷는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라이브 버추얼 걷기 대회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 걷기 라이브워크. 저 이승윤이 영상 참가자분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째, 브레이크아웃과 카카오TV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둘째, 사전 선정된 영상 참여자 100분은 웜업 스테이지 후 카카오TV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 채팅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미리 로그인을 하셔야 실시간 채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9월 12일 토요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 걷기 라이브워크 당일입니다. 행사 당일 오후 5시가 되기 전 저희와 함께 하실 100인의 영상 참가자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걷기 전 배송된 티셔츠와 배 번호표를 착용 후 걷고 싶은 자신만의 스팟으로 이동하세요. 첫째, 오후 4시 30분 영상 참가자분들만의 사전 리허설이 있는데요. 미리 설치해둔 브레이크아웃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회의 참여하기를 누른 후 MMS로 발송된 회의 번호와 개인 이메일을 적어주시고 참석자 이름란에는 배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시고 접속해주세요. 둘째, 오후 5시 본격적인 라이브워크 생방송이 진행되는데요. 본인의 브레이크아웃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참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오후 5시 30분 웜업 스트레칭 후 카운트다운과 함께 본격적으로 라이브워크 걷기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걷기가 진행되면 카카오TV 라이브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속하여 참여해 주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안전한 걷기를 위해 카카오TV 라이브는 라디오 모드로 전환해 주세요. 라디오 모드 전환은 휴대폰 방송 화면을 터치한 다음 오른쪽 하단에 점 3개를 터치하여 라디오 모드로 전환. 라디오 모드는 휴대폰 화면을 닫아도 소리가 재생됩니다.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 걷기 라이브워크 방송을 청취하며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발걸음을 각자의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라이브워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사연, 생명사랑 라이프 메시지 등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캠페인 프로그램과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적극 참여해주세요. 26.6km와 37.5km인 오버나이 코스와 스페셜 코스 참가자분들은 하루 만에 완보가 어려우실 텐데요. 각자 본인의 체력에 맞게 적절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걷기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사랑 밤길 걷기 카카오TV 채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소리, 러브 사운드 유가족 오디오 클립과 휴식 시간에 간단히 함께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걷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워크 방송이 종료되어도 각자 본인이 신청한 거리만큼 완보해 주시면 되는데요. 완보 후 인증 킬로미터와 메달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 샵 라이브워크, 샵 자살 예방 캠페인, 샵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 걷기와 함께 개인 SNS에 업로드해 주세요. 사후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해 드린다고 하니 완보 인증 꼭 참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참여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걸음에 동참해주신 많은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참, 라이브워크 생방송은 참가 신청해주신 분들만 참여가 가능한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라이브워크 생방송에서 만나요. 안녕!